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5월이면 화려하게 피는 네드버튼이랍니다. 저는 벽과 식물로서 열애살이 풀입니다. 개화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개하고요. 이렇게 네드색으로 개화를 한답니다. 저의 키 높이는 80에서 90cm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어디선지 잘 자랄 수 있는 내한성이 강하답니다. 저는 첫 해에는 이런 네드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 모종을 심으시면 이런 색이 나온답니다. 근데 2년째부터는 이런 네드색으로 제가 변하지요. 그래서 저는 5월에 이렇게 네드색으로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선짓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지요?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모종을 직접 키우고 저희가 화분에도 심어보고 노지 정원에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종을 직접 키우면서 심어본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쉬우면서 정원 가꾸기 좋은 정원 위주로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나 펜션 하신 분들, 정원 디자인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정원 디자인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심는 것도 어렵고, 대부분 어려워하시지요. 그렇죠. 우리 주부들이 처음부터 밥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밥을 하는데요. 꽃은 한번 잘못 심으면 다시 캐내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꽃은 관리를 잘못하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모종 심는 것부터 정원 꾸미는 것, 관리까지 꽃의 조합까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네드버튼 이렇게 꽃들을 보셨어요? 모종을 보여드릴까요? 모종을 보시면 현재 네드버튼 모종입니다. 네드버튼 모종을 미리 제가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5분, 10분 정도 담궈 놓으셨다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때 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심으시면 이렇게 담가 놨다 심으면 뿌리가 충분히 물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잘 삽니다. 또두번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잘 삽니다. 그러면 네드버튼 식재 간격은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 모종까지 생각하면서 심어야 된답니다. 저희는 식재 간격을 네드버튼은 60cm 이상을 둡니다. 이렇게 봐보실까요?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저희는 계속 이 자리에 밭에 정원에 두려고 한게 아니라 이네들을 모으주로 정원에 옮겨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식재 간격이 좀
접답니다. 보실까요? 제가 손으로 보시면 제 손으로 하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식재 간격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너무 간격을 적게 심어버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의 간격인데 이렇게 꽃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겠지요. 그러면 꽃이 예쁘질 않아요. 풍성해지질 않아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종을 이렇게 물에 담갔다 심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판 다음에 물을 붓고 자 물에 담갔던 모종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나서 흙을 이렇게 모종에다가 덮어주면 됩니다. 덮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을 줍니다. 그럼 물을 몇 번을 주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여기 담아져 있을 때 한 번 물을 먹었고요. 구목을 파놨을 때 물을 한 번 먹었고요. 그 다음에 모종을 넣은 다음에 또 물을 한번 부어주니까 물을 먹었고요. 다 흙을 덮은 다음에 물을 먹었습니다. 그럼 총 네 번의 물을 먹어야만이 정말 죽이지 않고 잘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레드버터는 벽가식물입니다. 벽가식물로서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레드버터는 심으실 때는 특히 그라스 종류 심으실 때는 물을 많이 먹는 벽가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모종이 더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올 카페나 펜션 정원에 가장 예쁜 제가 봤을 때는 그라스라고 봐요. 그래서 레드버튼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시면 이렇게 지난해 다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뻐꾸기 소리도 정말로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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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요. 봄이간에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모종을 키우고 모종을 판매를 하고 정원 디자인 모종 심는 법 모종 관리하는 법, 모종 영양제 주는 법까지 다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펜션을 꾸미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광산 야생화 정원 디자인부터 모종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어떤 그라스가 어울리는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광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